변호사. 안녕하세요. 에이티조우입니다. 오늘은 콘서트 VCR이랑 MD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좋았어. 역시 좋다. 기발한데? 완전 귀엽게라. 완전. 좋아. 투어의 스토리와 또 콘서트의 재미를 위한 그런 VCR을 찍고 있습니다. 감정들을 치는 아침 다름이 아냐 내 가치를 믿을게 Celebrate for you. 던지자는 건 아니고 네 던지 청만 알지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 개인 촬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멤버들이 하는 거를 이제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봤는데 진짜 애장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저도 저만의 그런 애장품이 아직 뭔지 모르지만 약간 기타 같네요. 기타라고요? 일단 되게 사이즈가 크네요. 네, 저처럼 큰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 지금 후아유가 지금 맴돌고 지금 거의 맷돌 마냥 지금 후아유가 지금 맷돌고 졸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엔진을 불라고
야 계곡이라서 딱 여기까지 수고했던 말은 하긴 일러 아직까지 시작이 반이면 I'm here for the good life I'm on my way 나머지 반은 끝까지 즐겨야지 better life 이젠 인정해 삶은 깨나긴 마라톤 차이는 코스 내 가정에서 간단 것 나 지금 관련계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서가 너의 연기력을 보여줘 나 아니 우리 첫 스텝 쉽진 않겠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콘서트 VCR을 저희가 아마 세 번째 찍는 걸 거예요. VCR 첫 2020년 그리고 2022년에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데 뭔가 또 기존과는 좀 다른 느낌의 VCR 촬영이었고 홈트도 있고 이런 지금 VCR을 찍어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저희 이번 그 앨범 더 월드 시리즈의 기대감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번 콘서트 자체 Break the Wall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VCR이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좀 저도 많이 설레고 우리 팬분들이 온전히 재밌고 뭔가 멋있고 그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VCR이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이 확성기로 이제 우리 에이티니에게 저희의 그 움직임을 알린다. 선전포고죠.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에이티즈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 그 팀의 에이티즈 팀에 합류하고 우리 멤버들 속에서 저는 이제 뭔가 컴퓨터적으로 뭔가 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해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촬영은 정말 재밌었는데 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제 무대와 잘 어울려야 할 텐데
이제 그런 거는 저희 감독님들을 믿기 때문에 멋있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티니 분들이 이제 저희가 무대에 나오기 전까지 그런 멋진 VCR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설렘을 안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네. 기대가 돼요. 사실 VCR이 또 찍고 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또 멋있는 모습으로 10월 콘서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 봐요. 안녕. 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새로운 투어 Back the World 투어의 VCR 촬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와! 오늘 어땠어요? 좀 약간 또 전과는 좀 다른 느낌의 VCR 촬영이었죠? 네. 저는 아까 그냥 깃발을 보면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네. 굉장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걸어온 발자취가 그런 느낌.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AJ 네. 역사. 네. 와우. 네. 네, 또 저희가 찍었던 네. 것들이 저희 콘서트의 스토리를 뭔가 더욱더 잘 풀어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엔 또 더더욱이나 이 VCR이 사실 중간중간 VCR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전개다. 네.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주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찍어봤는데 어땠어요, 민기 씨? 일단 이번 투어 콘서트 승리수가 뭔가 테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뭔가 VCR을 찍다 보니까 네. 저는 조금 감회가 조금 새로웠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큐! 네. 네. 네, 하여튼 굉장히 연상 씨는 좀 오늘 찍었던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 있나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요? 저는 그 멤버들 다 같이 흰 티를 입고 네. 그 콧밭에서 다 같이 이제 친한 척하면서 친한 척하면서 친한 척하잖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민경이 말한 대로 되게 이번 콘서트의 처음과 끝이지만 완전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VCR도 그렇고 그것만큼 저희도 무대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만큼의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VCR도 그렇고 콘서트도 그렇고 에이티니에게 분명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당당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에이티니 향한 마음을 사니가 애교로 너무 네. 좋다. 몸으로 표현해. 몸으로 이렇게 입고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 애교로 자, 나 몸이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후짝. 네 후짝 아니에요. 귀여워요. 후짝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투어도 한번 열심히 네. 준비해서 또 많은 팬분들과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니!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연습실 거울이거든요. 가끔씩 멤버들이 전날에 안무 레슨을 하고 그날에 또 수업이 있다. 이제 안무를 외우는 잘 외워지지 않을 때는 이 거울을 사용하세요.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을 향해 갔던 우리. 너로 태어난 거 축하해. 오클랜드. 오클랜드. Wake up. Wake up, 오클랜드. Wake up. Wake up, 애틀랜타. Wake up. Wake up, 애틀랜타. 너로 태어난 걸 다시 할게요.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이렇게 저희 목소리를 들으시면 되게 특별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몰입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네, 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람 될까요? Wake up, wake up, so wake up.
Wake up Toronto.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Anaheim, Anaheim, Anaheim. Wake up 치바, Wake up 치바, Wake up 치바, Wake up 치바. Wake up 치바. 우리가 얻고 싶었던 것, 원하는 것을 향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Wake up. Wake up Dallas. Wake up. Wake up 치바. 또 버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Wake up. Wake up Phoenix. Wake up. Wake up Phoenix.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함께 한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를.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Hello. Wake up. Wake up, sir. 어? 서울 아, 좋아요. 아, 서울 좋다고. 아, 네네. 다시 해볼까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네.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음악, 우리의 꿈을 반드시 지켜내기를. 마지막에 멤버들이 건네는 메시지, 너로 네. 태어난 걸 축하해. 요거 이전에 녹음했던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무슨 게임 AI 같다.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ake up. Wake up Chicago. Wake up. Wake up New York. 잘한다. Yes, baby. 이 여행은 왜 시작되었을까?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너로 태어난 걸 축하해. 콘서트 VCR 녹음 끝.